국내 최초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만 타면 영화관 도착. 28석밖에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 푹신한 소파에 앉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죠. 앞으로 영화관에서는 최신 영화뿐만 아니라 오페라라든가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을 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영화관뿐 아니라 집캉스에 꽃이 될 수영장,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24평 기준 약 30억.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2025년 완공될 한 아파트에는 아이스링크장, 워터파크, 한강이 보이는 야외 수영장, 식물원, 오페라하우스, 히노키노 천탕, 도서관, 독서실까지 생길 예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대장이 될 아파트. 과거 한 20년 동안은 조경에다가 힘을 썼던 것밖에 없거든요. 입구에 게이트만 좀 약간 뽀대나게 만들어주고 끝인 거죠.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먹히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시세와 직결되다 보니 건설사는 단지 내에 더 고급스럽고 더 특별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안했던 시설을 그대로 갈지 말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운영할지도 입주민들이 판단해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 시설은 마치 왕국 같아 그사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아파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시설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했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수영장을 두고 사용하는 주민과 사용하지 않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유지비는 내야 하니 입주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차별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한국 주거공간에서 커뮤니티 시설은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될까요?